예, 오늘은 매매 물건으로서 요 건물입니다. 보이는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고, 위치는 동경 미나토쿠 니시 아자부 니쪼메입니다. 동경 미나토쿠 니시 아자부 니쪼메 물건이고, 매매 금액은 8억 2천만 원입니다. 세금 포함. 요 건물입니다. 건물 구조는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요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고, 근린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건폐는 80%에 용적률은 400%입니다. 요 건물은 특이하게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까지 있습니다. 건축 연도는 2004년도 10월달입니다. 2004년도 10월달입니다. 근데 지금 현 상태 임대는 현황은 다 만실입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면적은 1층은 75.70 해배, 2층은 78.34 해배, 3층은 78.34 해배, 4층은 69.32 해배. 여기 건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5층이 43.42 해배. 이 건물이 특이하게 코너에 있고, 단지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금액으로 했을 때이 안에가 쭉 나선형으로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치가 괜찮아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쭉 보시면 천장이 통과될까? 계단식으로 2층까지는 일로 들어가고 또 저쪽은 또 3층부터 들어가고 복잡하게 되어 있고 지하 2층에 지상 5층 건물입니다. 현재 만실이고, 요 입지 조건은 요 도로에 특이한 말이야.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고, 코너에 있고, 연간 임대 수입은 3,517만 원입니다. 3,517만 원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4.28%입니다. 4.28%. 주변 환경 보실 겸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치는 동경의 좀 고급 주택가로 알려진 미나토쿠 니시 아자부 니쪼메입니다. 왼쪽 건물 같으면 식당, 가정집인데 식당, 요런, 한국에도 있지만도 요런 구조도 한번 보시라고 한번 달마크에다 식당도 있고, 뒤에 주변입니다. 요거는 목조집이고, 요렇게 또, 요것도 식당 같네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뒤에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들, 건물 형태도 좀 보실 겸, 뒤에 건물 매매 물건 뒤쪽에 영상도 같이 올립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계단도 있고 골목 계단이죠. 다 이제 이런 영상은 매매 물건 걸어서 한 5분 안에 있는 5분 거리 안에 있는 환경 건물 입지 조건을 참고하시라고 같이 올립니다. 요건 매매 금액 8억 2천만 원입니다. 교통편은 동경 지하철 치오다센, 그다음 히비아센이 지라고 롯봉기역에서 14분 걸리고, 요렇게, 교통편은 좀 멀죠. 약간 안 좋지만,
동네가 고급이니까 이런 물건도 있다고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주변 보시고 막 코너에 있다 보니까 도로 사이에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쭉 조금 전에 여기서 오른쪽 왔고 요번에 직진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도시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쭉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은 동경 미나토쿠 니시 아자부 니쪼메입니다. 보시면 소형 맨션도 있고 이런 집도 좀 콘크리트 건물인데 도로 사이에 콘크리트 건물 있네요. 실평수는 한 20평 전후 내외인데 1층, 2층, 3층 깔끔하게 콘크리트 건물로 이런 주거 환경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이래 나가면 저 사거리 나옵니다. 사거리 저 위에가 도시 수도 고속도로입니다. 수도 고속도로이고 아까 건물과 건물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런 목조 집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 다른 건물도 한번 보실 겸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은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이네요. 요 뒤쪽으로 한번 오솔길로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에서 미나토쿠 니시아자부는 고급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롯봉기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쭉 보시면 이제 이런 한국 가게도 지하에 한국 식당 있으니까 한번 보실 겸. 같이 올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사람 통행 인구가 적어서 좀 조용한 편이죠, 도로가. 콘크리트 건물은 한국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목조 건물, 건물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 가치성, 그다음에 입지 조건 같이 보시는 것도 좋으시라 생각해서 같이 영상을 옵니다. 여기는 좀 코인 주차장 동전 계산하고 하는데 한 3대 정도 놓네요. 하루는 한 2,800원 입고해서. 쭉저 뒤에가 대상 물건이고 매매 물건입니다. 쭉 아까 목조집 골목과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건물 요거고요. 요거는 도시고속도로. 한국하고는 틀리기야. 동경은 도심 안에 이렇게 고가 도로를 지어가지고 도시고속도로. 도심 안에는 한 1,000엔 정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요 로터리 쪽으로 가보면
저 끝에가 모리빌딩입니다. 모리빌딩. 유명한 중국 상하이도 모리빌딩이 있지만 저 모리빌딩입니다. 유명한 모리빌딩이고. 요거는 코너에 있는 식당들. 일본 분위기의 식당 간판도 보실 겸 같이 올렸습니다. 그 니시 아자벳 로타리 사거리입니다. 요게. 막 정면에 보이는 건물도 약간 이국적이죠. 여기로 가면 쭉 가면 매매 물건이 나옵니다. 쭉 가시면 막 왕복 6차선 이상 대로변에 바로 뒤에 걸어서 1분 거리 뒤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매매 금액은 8억 2천만에. 그다음에 초만 임대차 현황들은 다 들어가 있고 세입자는 연 투자 대비 4.28%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그다음에 건폐율은 80%에 용적률 400%입니다. 요거는 고깃집입니다. 한국말. 막 여기 말하면 요것도 체인점입니다. 도라지. 그다음에 지하 2층 엘리베이터인데 지하 2층에 지상 5층입니다. 구조가. 연면적은 464.96 해배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요 주위의 환경. 걸어서 한 3분 이내의 영상입니다. 뭐저 오른쪽에 건물도 좀 특이하게 하니까 같이 올렸습니다. 보시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 가격은 8억 2천만 원 희망 가격입니다. 동경 미나토구 니시 아자부 니쪼메 있고 이쪼메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 464.96 해배입니다. 만실이고 다 들어가 있고 점포 들어가 있습니다. 땅 면적은 35.26평입니다. 35.26평. 땅은 35.26평입니다. 투자 대비 4.28% 투자 수익률입니다. 요 주위에 막 걸어서 한 3분 이내에 위치하는 건물들, 주거 환경들. 요 들어가면 저 오른쪽에 요번 소개하고자 하는 매각 물건입니다. 매매 물건입니다. 요런 가구점. 수입 가구점인데 이런 것들 쭉 가시면 바로 옆에도 이런 아파트 중간 정도 멘션이죠. 규모가 저 오른쪽이 요번 소개하고자 하는 매매 물건입니다. 요거는 뭐 베란다 쪽에 식당, 바, 요런 분위기네요. 자, 요 건물입니다. 예. 매매금은 8억 2천만 원 희망 가격이고, 투자 대비 4.28%입니다. 코너에 위치했습니다.